기도 올립시다. 살아계셔서 영광 중에 역사하시는 아버지, 이 아침도 감사를 올립니다. 아버지의 진리 말씀을 택한 자만 알려주고 불택자들은 비밀로 붙여서 깨닫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귀와 눈을 주관하신 아버지여, 이 아침에 저희들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밝혀서 하나님 본부에 주신 이 스가랴 말씀의 원뜻을 알고 복받는 시간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이 성경을 들고 다니지만 비밀을 몰라서 세상으로 가고 있나이다. 캄캄한 밤중에 이 예언의 등불을, 모든 예언을 밝혀서 시온산에 올라가야 되겠사오니 사람은 할수 없나이다. 일곱 명으로 기름 부음으로 순금등대로 이루어진 역사이기 때문에 사람이 손을 댈 수도 없고 사람이 이탈시다 말할 길이 없나이다. 오직 주께서 행하시니 내가 행할 일은 누가 막으리요. 절대자의 말씀 믿고 무조건 복종하고 머리 숙여 순종해야 되겠사오니 강한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스가랴 13장입니다. 13장은 말일의 삶 시기를 예언하십니다. 은혜 시기, 시련 시기, 심판 시기. 1절은 은혜 시기입니다. 그날에 재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성경의 그날이 3대 절기인데요. 예수님 그날은 정월 14일이고 우리의 그날은 7월 15일 초막절입니다. 그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날의 죄를 씻어주려고 당신이 십자가에 저주받습니다. 더러움을 씻는다. 죄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죄값은 사망입니다. 죄값은 사망이요.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저주받고 율법을 걸머쥐고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나고 3일에 부활해서 안식일이 개혁이 됐습니다. 율법은 7일이 안식일인데 예수님이 부활은 8일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할례 8일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아침에 순복음교회 설교도 깜짝 놀랐어요. 예? 그큰 교회 목사가 토요일 예배 드리는지 일을 하는지 마음대로 괜찮대게. 야, 이거 큰일 나게 진짜. 토요일 예배도 된다는 거예요. 일요일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토요일만 고쳐면 안 돼. 그말 하더라고요. 틀렸어요. 토요일 하면 안 돼요. 왜안 되느냐? 토요일은 율법의 7일이에요. 끝났어요. 안 믿어. 그게 귀신이 오면요, 성경이 안 믿어져요. 예? 또그원 목사는 요한복음 4장에 남편 5명 오라고 그게 뭐 김서방, 박서방, 최서방 하는데 그것도 틀렸어요. 예? 이 성경 기본 진리가 예수인데, 예수가 남편인데, 예수가 먼저 신랑이 5명이 5대 법안이요. 선악과법, 혼외금지법, 이게 남편인데 모르더라고요. 그 성신인지 귀신인지 모르겠단 말이요. 그러니까 따부지상 같아. 그 어두워지니까. 이루어진 십자가도 못 깨달았다 그 말이요. 왜 그래요? 왜 교황이 예수를 사탄의 아들 해요? 그 말이 되는 거요? 그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모가 어디, 성모가 어디 있어요? 마리아도 죄인이지. 예? 교황도 죄인이지. 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리아도 죄인이에요. 뭐 성모가 어디 성모 있어? 악모지. 아담 후손은 전부 죄 지는데 어디 의인 하나 있어요? 그 성경 꽂히는 것이 지금 사탄이라니까요. 그럼 예수님이 500년 전에 스가랴에게 영으로 계실 때 내가 이 땅에 가면은 구장구절에 당나귀 새우 타 간다 해서요. 예? 거기 요한복음 12장 있거든요. 그 이용호 목사가 그 설교했어요. 주일 아침에. 그러면서 예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8일도 좋고 7일도 좋고 마음대로 예배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 귀신 소리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 죽을 필요 없어요. 토요일 예배도 된다면 예수님이 죽, 안 죽어도 되잖아요. 예? 그 말씀 한절못 깨달으면요, 흑암이 덮여버리면요,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11장에서 못된 목자, 세 목자에게 팔려갔지요. 못된 목자, 정치 목자, 로마, 정부, 교권 목자, 유태인, 장로들, 그다음에 경제권, 가룟 유다, 이세 사람이 연락을 해가지고 예수를 죽였어요. 그래서 예수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 마귀도 필요해요. 용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도 용이 있거든요. 계시록 12장에 한 여자가 해를 입었어요. 구사 제단이요. 얘가 나오려고 하는데 용이 입을 벌리고 잡아먹게 돼. 용이 뭐요? 이 제단을 공격하는 거. 이 제단 안 믿는 거. 수레바이브에 반대하는 거는 용의 편이에요. 네? 그럼 이루어진 십자가 도도 안 믿으면 용의 편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이 8일이지 7일 아니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1절에 바울이 뭐라고 써요? 예? 손으로 하지 않아 할리겠다. 뭐야? 그리스도 할래라. 8일. 자,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는 할례를 받아야 돼. 아들을 낳고도 8일 만에. 예? 그래서 예수님 8일 만에 받았어요. 예? 누가 보면 있잖아. 8일 받았다니까요. 할례는 뭐냐? 남자의 양피를 베는 거예요. 그게 남자가 선악과 뭐 죽었으니 잘라내고 어디 갖다 접어 붙여야 돼. 그래서 예수께 접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포도나무인데 우리 접어주는 것이 8일 날 부활이 새 생명 부활이라고 말해요. 그 모세 율법의 7일은 사망의 안식일이요. 양 잡고 소 잡아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안 받아요. 그래서 그림자적으로 예수가 와서 십자가로 완성이 된 것이에요. 죄를 씻는다. 이 1절 말씀 속에 원죄 잡은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 이 땅에 인간은 모두 죄 덩어리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산다니까요. 자기가 죄인인 줄. 그게 어둠이란 거예요. 빛은 보이는 게 빛이고 어둠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택자들은 참 불쌍한 것이에요. 에서가 먼저 나왔지만요. 불택자요. 하나님 버렸어요. 에돔의 세력들. 근데 야곱은 늦게나도 하나님 불쌍해서 택했어요. 그 택한 사람만 구원 받지요. 불택자는 못 받아요. 예수님이 3년을 지나가도요. 귀신이라 해서 유태인들이요. 예? 예수님 보고 아이고 하나님 아들 이렇게 안 하고 저 귀신들은 미쳤다는 거요. 오늘 교황이 예수가 사탄 아들 그 귀신이란 말이거든요. 그 아침에 텔레비 들어보니까 평화복음 있거든요. 천주교 설교 타임에서 시간에 그 신부가나 설교죠. 그 예수를 잘 믿자해. 그러니까 옆에서 물어보려고 당신 예수 무슨 예수냐고 사탄 아들 예수냐? 예? 한날 수녀가 지나가요. 수녀님 좀 봅시다. 아니 바쁘다고 도망가더라고요. 부드럽게 물어보려고 당신도 믿는 게 예수요 사탄이요? 물어보세요 여러분도. 수녀 천주교인들 만나거든. 당신 믿는 예수는 누구냐고. 교황이 예수는 사탄 아들이고 하나님 아들은 누수벽 하는데 어떡하냐고. 오늘 아침에 또 김상백 목사가 설교를 해요. 마귀에 대해서 웃기더라니까요. 마귀가 뭐냐? 천사가 타게 됐대. 성경은 이사야 14장 12절. 그리고 자기 입으로 계시록 12장 9절에 용을 잡으니 예비의 마귀 사탄이었고도 그걸 모르더라고요. 참 영이 어두워지게 글자 읽은 것도 영이 예비의 사탄인데 마귀가 그걸 못 깨달아요. 그리고 엉뚱하게 성경 아닌 바벨론 멸망을 갖다가 마귀라고 천사라고 갖다 붙이거든요. 그게 방송 설교가 다 틀려가지고 들어도요 아무 역사가 안 나요. 어둠이 덮여버렸어요. 그리고 윤 목사도 설교하는데 분명히 이 복음은 앞으로 전할 복음은 인해자가 받았다 해야 돼요. 하나님 역사요. 이 목사 빼면요 가짜요. 보세요. 엘리야가 가잖아요. 엘리야. 그럼 엘리야는 하늘로 갈 사람이요. 그 열두 마리 소를 가지고 밭에 가는 열두 번째 엘리사를 야 이리 와. 그거 끌려가지고 갔어요. 그 좋게 다르죠. 소 잡아먹고 소 잡아먹고 갈 테니까 그래 따라가서 엘리사가 선지가 되잖아요. 선생과 제자가 필요해. 그 모세가 가면은 그 후계자가 여호수아야. 그 요단강 건너가라고 모세가 십계명을 가르쳤다고요. 그 이 목사님이 이 땅에 14년 하고 갔어요. 두 일에. 계롱산 밖에서 7년. 계롱산 안에서 수도원 7년. 그럼 나는 거기 안수받고도 7년 하는 거예요. 그 세 일에가 21일이 1년이거든요. 이게 예표가 있고 순이 있어요. 스가랴 3장 예표 있죠. 순이 있죠. 그러니까 이 동방역사 말하는 사이비 목사들요. 우리 주변에 김하복이, 응? 문재선이, 윤차복이 다 사이비요. 왜요? 선생이 없어. 선생이 그 배워가지고 직업받았다는 거예요. 도둑놈. 말씀 도둑놈. 응? 그건 말씀 장사꾼이지 말씀에 떠는 것이 아니에요. 떤다면은 내가 전한 일이 앞으로 될 다시 여는 이내재 목사님이 부상서 받았다. 이걸 공개를 해야 돼요. 그 공개하면요. 장로에서 쫓아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겁이 나서. 안 해도 좋지. 선지는 분명히 고향에 쫓겨나야 되고 몇 시 받아야 되는데 그거 안 가면은 순이 될 수 없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도 순으로 왔는데 이사야 53장 이혼한 순이죠. 율법의 순이요. 근데 몇 시 받았어요. 천대 받았어요. 쫓겨났어요. 굶주렸어요. 헐벗었어요. 감람산에서 공생활 3년 동안 그 십자가 앞에 놓고 울었어요. 아버지 앞에. 예수가 이 땅에 세 번 울었거든요. 나사로 무덤 울었어요. 겟세마네 울었어요. 그 다음에 마태 23장에 예루살렘 보고 울었어요. 탄식했어요. 왜 그래요? 십자가 걸머질렸고. 근데 유대인들이 십자가 비밀 알았다면은 예수를 안 죽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성신 받고 고린도 전서 2장에 세상 간언이
십자가도 알았다면 우리 주님을 못 박았겠느냐? 몰라서 죽였지. 십자가도는 멸망받는 자에게 면한 것이야. 선택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어요. 그럼 13장 1절에 이 죄를 지는 셈이 열리는데 1500년 걸렸어요. 예? 모세로부터. 율법은 죄를 짓는 목적이요. 근데 예수를 지금 만나놓고 몽학선생이거든요. 예? 율법이 무슨 선생? 몽학이 뭐요? 어린 선생, 유치원 선생, 갈라디아 3장 24절에. 예? 율법을 왜 줬느냐? 구호받은 게 아니에요. 인간이 율법 못 지켜요. 방법이 있어요. 예수가 대신 이루어주면 돼. 노뱀 쳐다보면 살아야 죽어요. 노뱀. 예? 그 모세가 애굽에 나올 때에 소 잡았어? 양 잡았어? 돼지 잡았어? 돼지? 예? 양 잡았지요? 몇일 며칠 날? 정월 14일 날. 이거 그 말이에요. 모세는 포면적이에요. 예수예요. 예수. 그림자 예수요. 진짜 예수는 나시는 예수요. 천음에 났어요. 예? 근데 이 성경 한절 이루려고 하나님 보좌에서 내려왔다니까요. 그럼 이 땅에 이스라엘은 환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구원하려고 보좌를 비워놓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옷을 닦고 아이고 성경들 천음에 났다고 아이고 갈릴리를 산다고 막 봤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린애들 몇몇만 호산다 부르지 어른들은요. 좀 귀신 들려서요. 그 귀신이 지금도 귀신이요. 그럼 스가랴 13장이나 스가랴에 예수 초림은 세 군데요. 9장, 11장, 13장. 그럼 그 나머지는 뭐요? 전부 재림론이요. 이 말씀을 살아 움직여요. 이 말씀 먹고 따라가야 몸의 변화. 영원 구원은 예수 공로로 받았고. 우리 공로 없어요. 예수 공로요. 그럼 육체 구원도 이 말씀이 우리 읽어 들을 때 일곱 명이 와서 성령의 우리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녹여가지고, 응? 본질을 뽑아내고. 그 제사함 받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공로로. 영원 구원. 천국은 영원만 가지고 육체는 못 가요. 예? 근데 땅에는 육체가 가지 영혼 따로 못 가요. 우리 몸속에는 영이 있어요. 네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가 잘 돼야 돼. 범사가 잘 되는 것이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 순교요. 범사가 잘 되는 거요? 장사 잘 된다. 돈 잘 벌인다. 그게 범사가 잘 되는 게 잘못되는 거예요. 왜? 넘어지면 안 되거든. 세상에 빠지면 안 되거든요. 예수의 인도는 핍박 가운데서 보좌에 가는 게 보좌에요. 하늘나라에. 이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 셈이 열린다 하시더만 500년 후에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십자가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 기독교 신학의 제일 큰 역사가 십자가입니다. 유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남은 말씀은 재림론입니다. 초막절, 세일창조입니다. 구의사입니다. 구의사. 순금 등등입니다. 예? 머리돌입니다. 자, 여기 죄를 쓰는 셈에 주님이 십자가 죽을 때는 버림돌입니다. 하나님께도 버렸어요. 사람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버림받았어요.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웠겠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제 버림받아야 돼요. 잠깐. 이사야 54장 7절에 내가 너를 잠시 버렸다. 실현기간. 그 다음에 큰 긍휼로 모은다. 강건 역사로. 자, 1절이 신약성경입니다. 1절이 이루어졌어요. 2000년 전에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24절까지는 영원구원이고 그 편지서고 천국복음이지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 우리는 예언을 이루고 있는 거죠. 지금도 남은 예언을. 그게 법이 달라요. 믿음의 법은 예수 십자가 공로고 예언의 법은 심판이요 심판. 그게 믿음의 법을 심판의 법에 붙이면 안 돼요. 예? 그 7대 법이 달라요. 다 좋은 법이에요. 하나님 법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종말이 예언의 법으로 끝을 맺는 거예요. 예언의 법은 육체까지 구원해요. 믿음의 법은 영혼만 구원해요. 그 육체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예? 그 스가랴 3장에 여호수아는 예표이기 때문에 먼저 갔고 근데 그분도 1차 부활이요. 근데 순이 나와서 3일 반 죽으면요 같이 가요. 1차 부활이요. 예? 같이 간다니까요. 그래서 공중의 주님 만난다고요. 그 공중으로 구름 타고 가실 거지요. 그러면 2절부터 이제 달라붙어야 돼. 싸워야 돼. 2절부터 꿀 같이 먹고 기도하고 허술하지 말고 기록된 대로 하면 된다 이 말이요. 근데 마귀가 그냥 두질 않아. 밤 나와서 참소야. 네 나와 같이 살자고 의심을 주고 전화가 오고 욕을 하고 그게 마귀요. 예? 어제 욕했어요? 안 했어요? 사람 만났다 욕하면 안 되거든. 또 혼자도 욕하면 안 돼요. 빌어먹으려고 막. 그 욕한다는 것은 사탄이요. 선악과 원죄 본질이요. 그래 성령이 기름을 발라야 욕이 안 나와요. 욕이 나올 수 없지. 바세교인들은 만날 욕하고 살아요. 예수 욕하고. 예수 미쳤다. 귀신 들렸다. 그 예수를 사랑하면은 욕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는 알아도 안 믿으면 욕이 나와요. 예?
그래, 이 땅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죠? 예?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자, 2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그날은 초막절 날입니다. 이제 1절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 2절은 재림론이요. 그래서 이제 14만 4천 명을 택해서 불러서 실현을 시켜, 실현을. 다들 뽑아서 엘리야 같이 신분을 만드는 거요.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우상이죠? 우상은 예수밖에 다 우상이요. 그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 우상이요. 자, 우리 선악과 먹었지요. 욕심 있지요. 욕심 우상이요. 우상을 뽑아버려야 돼.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육자배기를 싹 불태워버려야 돼. 아마겟돈에서. 그러면 7자만 남는 거, 7자. 7자배기만 남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거짓 선지는 하나님 안 보낸 사람이요. 지금 목사님들이 계시록 예언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십자가도만 전하겠지 예언을 하지 말라 했어요. 예언은 다른 천사가, 다른 천사가. 예? 다른 천사가 꿀 먹지요, 꿀같이 먹었지요. 다른 천사가 하나님 가져왔지요. 사도는 성신이지 하나님이 아니요. 예? 모세 율법주의는 성신이 아니에요. 딱딱한 법이지, 무서운 법이지. 진노를 이루는 법이죠. 그래서 그 진노를 예수가 대신 받고 예수가 성령을 오순절 보내줬어요. 그 성령은 천국 가는 보증인이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기업의 보증인. 성신 안 받으면 천국 못 가요. 또 예수 믿으면 성신을 주고, 안 믿으면 악령이 와요. 악령이, 악신이 와요. 지금 악신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나워요. 막 욕하고 막 가서 잡아뜯고 말지. 네 죽고 나 죽자. 그게 막이요. 성신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보세요. 예수님 팔복산에 설교를요. 예? 죄인은 미워하지만은 죄인은 사랑하겠어요. 왜 싸워요, 싸우기는? 율법에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네 원수가 지르면 먹을 걸 주고, 오리를 같이 하면 신비를 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예? 사랑. 사랑하면 싸울까요? 안 싸워. 미우니까 싸우는 거죠. 그게 시험에 빠진 거예요. 마귀만 들리면 분이 나서 못 살아. 밤에 잠을 못 자면 막 몸에 속에 불이 붙어서 그 욕을 시큰해야 잠자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봐서요. 과거에 안 해봐서요. 하지 마세요. 그 귀신 종입니다. 예? 하여튼 욕하면 귀신이요. 성령은 욕을 안 해요. 성령도 욕합니까? 그러니까 거짓 선지가 누구냐? 마귀 따라가면 거짓 선지요. 그리고 보면 오늘 이 시대에 구의사 재단만 참 선지고 그게 다 거짓 선지요. 사도는 사도지 계시록만 말하면 안 돼요. 윤차봉 목사가 계시록 한다는데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이 목사님 편이 아니에요. 나갔어요. 탈퇴하고 나갔다고요. 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를 100번 가까이 했는데도 제일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예? 방송 속에도 제일안 하면 그거 뭐합니까? 십자가 다 끝났는데, 천국은 끝났는데, 근데 계시록까지 말씀 장사하는 거지. 예? 인기 얻으려고, 인기 얻어서 말라고, 주님 만나면 박살 나는데, 너 영 가감했지? 너 조건도 없잖아. 너 무슨 조건이야? 장로교 합동이야? 그 말씀이 많아. 지금 인터넷 들어가보세요. 영등포 비전교회 윤차복 해놓고, 집에 다 나와 설교가 나오는데요. 거기 질문이 와요. 저윤 목사는 이단 같아. 꼭 신천지 같다 캐. 설교 들어보니까. 앞뒤가 없어요. 그냥 풀리네요. 이루어진 거, 이루어질 거, 받은 구원, 받을 구원. 맞아요. 근데 어디서 출발했느냐? 받은 구원은 갈릴리 예수다. 베드로다. 바울이다. 그 받을 구원은 누군지 할 때, 그게 없는 거예요. 공중에 떠서, 그 남들 같아 하니까 도둑놈이지. 받을 구원은 학교에서 구의사란 말이에요. 서가라 사람, 순금 등대, 수레밥에 머리돌인데, 수레밥이 누구냐, 이게요. 말 못한다고. 모르기 때문에. 이 육아 원칙에 따라서 확실히 말씀 변론해야 되죠. 마귀가요. 마귀가 안 물러가요. 이 말씀 칼을 뽑아야 마귀가 물러가요. 그게 말씀 칼을 못 뽑으니까 마귀가 지배하는 거예요. 십자가 전하면서 예언을 읽으면서 혼선시켜서 양태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쑥물이요, 그것이. 자,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 없어져야 돼요. 이게 이제 악을 제하는 아마겟돈인데,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이날이 심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새 시대 갑니다.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더러운 귀신. 왜 더러워요? 뭐 똥이 묻었어요? 아니요. 말씀 떠나면 더러워요. 이 세상은 더러운 세상이에요. 말씀 없는 세상이에요. 죽는 세상이에요. 예? 그 모세가 홍해 건너왔지요. 몇 명이 가나안에 갔어요? 2명. 그 우리 재단도 두 증인 감람나무 역사인데, 하나님은 이미 숫자 정해놨어요. 14만 4천 명. 그 사람들은 스룹바벨 따라가야 돼요. 스룹바벨 안 따라가면 바벨이요. 그 우리 교인들도 스룹바벨 따라가서 얼마 될것 같아? 여러분 봐도 알수 있죠?
벌써 입이 쭉 나머지 안 따라가는 거야. 입이 쏙 들어가야 되지. 감사하고, 고맙고, 예? 기뻐야 되지. 무슨, 키가 작으니, 키가 크니, 뚱뚱보니, 바짝말,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눈에 보고 듣는 거 하면 귀신이에요. 뭘 보든지 뭘 듣든지, 시끄럽다마 성경이라 켜야 돼. 기록됐다 켜야 되지. 예? 그게 말씀 무장된 거예요. 그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어느 시대나 일을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그럼 지금은 잘 못할까요? 잘하죠. 그 하는데 어디요? 여기요. 알았어요? 우리 재단이 무너지면 하나님 무너지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어요. 히브리 12장에서.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 일 못한다 했어요. 사도들의 사명. 사도들이 십자가 전해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울은 그렇게 핍박받고 맞아 죽어도 십자가 증인이 됐잖아요. 우리는 영혼의 증인. 다시 연. 이사 43장에 너희는 여호와의 증인이다. 알았어요? 제일은 여호와의 증인이다. 자, 3절.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예언이죠? 복음이 아니에요. 역사가 아니고 편지서가 아니에요. 예언이요, 예언. 예언과 편지 붙이면 혼합이 안 돼요. 붙이면 안 돼요. 붙일 수가 없어요.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부모가요. 부모가 예언하면 죽인대. 야, 사탄이 대단하죠? 응? 네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하니. 아니, 여호와의 말씀이 진리지 거짓말 아닌데 부모가 귀신 들리면은 자기 자녀들이 예언하면요 하지 말라고 죽인다는 거예요. 응? 살지 못하리라 하고. 그래서 가정에서 원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만 했잖아요. 내가 화평을 주는 게 아니고 검을 주러 왔어. 이 검이 집에 들어가면은 둘이 셋이 싸운다 했어요. 예? 식구가 다섯 명이면은 둘은 예수를 따라가고 셋은 안 따라가. 그 싸우는 거예요. 가정 불화요. 그 미가서 7장을 예수님 인용했어요. 네 원수가 집안 식구라 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식구들 셋이 안 따라오죠. 예? 그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요. 나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에 칼로 찌르리라. 예? 그래 상처가 났어. 가까운 친구 집에서. 응? 그 예레미야 12장에 예레미야가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막 공격해 하지 말라고. 너 죽고 싶어 살고 싶어. 응? 예레미야 고향에 제사장촌에 사명자들 신학교 같은데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 보고 예언하지 말래. 그렇게 하나님은 야 너 일가 친척 또 친구도 믿지 마. 너 내 말만 믿어. 그래서 예레미야 51장 나왔다고요. 알았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오히려 예언하면 박수치고 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땅에 사탄이 꽉 차게 돼. 사탄은 하나님 대적이에요. 절대로 성경을 인정 안 해요. 성경을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오늘 사탄 세계 사상이 WCC, 혼합주의, 종교 다원론이에요. 예? 그러나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하니. 거짓말은 네가 거짓말해. 성경은 진리야. 성경 따라가야 돼, 성경. 맞아 죽어도.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에 칼로 찌르리라. 그 사람이 볼 때는요 하나님과 반대입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잖아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은 성경을 가지고 통치하잖아요. 예? 그 사람이 정죄한다고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죄하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죄가 아닌 게 있고요. 사람이 볼 때 죄가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죄로 안 봐요 그것을요. 자 야곱의 집에 허물 폐역 죄를 하나님 본대 안 본대요. 안 본다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야곱이 죄졌다. 응? 다윗이 죄졌다. 솔로몬 죄졌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단번에 다 속했지요. 그 마태 1장에 예수 족건데 그 솔로몬 있습니까? 있어요? 다윗도 있어? 빠져나갔어? 수리바벨도 그 있어요? 그 왕권 족보요. 세상에도 족보 찾아요. 예? 봉건시대 우리 구약 저 우리 한국에 응? 이조나 고려시대에 양반이 누구고 쌍놈이 누구요? 응? 쌍놈은 양반 집에 가지를 못해요. 결혼도 못해요. 쌍놈은 쌍놈끼리 결혼하지 양반은 쌍놈하고 결혼 못한다고요. 계급시대에 얼마나 봉건시대요. 응? 역적들은 쌍놈이 돼버려. 그래 손아 잡고 강가에 빼놔버리고 직업도 없어 쫓겨나가지고 가급 급제하면 양반 되면요 권리가 대단해. 그래서 쌍놈들이 양반 집에 붙어서 촉구 좀 비리 잡고 촉구 이어달라고 그러면 양반 되는 게요. 우리도 과거에 죄인의 쌍놈들인데 예수 족보에 들어가서 양반이 된 거예요. 양반 중에 최고 양반이 수르바벨이요? 왜? 예수님이 머리돌 줬던 머리돌 다리 도장도 도장도 주고 되게 못생겼는데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양반이 된 거지 예수 공로로. 알았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고 말이요. 그렇게 핍박 좀 받으면 어때요? 욕먹으면 어때요? 사탄이 욕하는 거 빨리 하늘로 가라고 바로 찼는데 축구공 가만히 둬야 돼 바로 차야 돼. 공 잘 차면 돈 많이 벌어. 박지선이 떼돈 벌어서 공 잘 차가지고 예? 그 마귀는 우리를 차여잡고요 하늘로 가라고. 그 엘리야 갔잖아요.
병거타고 불병거타고 우리가 엘리야 재단인데 그 예언하면 칼로 찔러요. 그 이거 막판이죠. 예언하면 박수치고 아주 잘한다 해야 되는데 화가 나가지고 막 째리보고 욕을 하고 응? 그 사람 뭐 들려서 귀신 들린 거야. 칼을 버려야 돼요. 근데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이게 58년부터 칼을 들고 가는 정권이 있어요. 훌초프 7점 우리 8점왕인데 57년 동안 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러시아 땅에 기독교 다 죽었어요. 또 우리 주변에도 칼든 사람이 많아요. 영적으로 대적자 사탄들 예언하지 말라고 계시록 지나니까 하지 말라 그러죠. 그 속에 영이 악령이요. 그래서 4절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용기를 내야 되는데 겁을 먹고 도망간다 또.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선지자요 사도요 선지자요 율법이 아니에요. 사도가 아니에요. 선지자의 사명이, 그 베드로 바울은 뭐요? 사명이. 사도요. 사도 요한은 선지요, 선지. 내자요, 내자. 네? 자, 계시록 1장에 누구 계시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죠? 그 하나님이 그에게 줬다 그랬죠? 그 원래 주인은 누구요? 계시록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그 예수께 중간에 줬어요. 그 예수 받아서 천사 지시했어요. 천사야, 저 밤모습에 요한이 데려봐. 사도행 줬어요. 그 사도행을 받다가 죽었어. 그 해석을 인해자가 받았다니까요. 인해자가 해석받고 14년 동안 역사도 갔는데 거기서 순이 나왔어요. 스가랴 3장 8절에. 예? 순이라는 사람이 자기 곳에 돋아나서 성전 건축에 스가랴 6장 12절에 요시아 집에 가가지고 예? 은과금을 모아서 면류관 만들어 대제사장 요소물이 씌워주고 구이사 성전 건축한 거지. 74년 구이사요. 이 학계 스가랴가요 대단한 겁니다. 예? 초림도 재림도 그 학계 스가랴 이거 안 잡으면요 어디 못 간다? 성산 못 간다. 그렇게 성산 꼭 가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루어진 것도 이루어질 것도 학계에서 그러면 꼭100% 믿으면 영육권 받는 거죠. 인간이 제 덩어리가 뭐 된다 안 된다 따집니까? 하나님이 안 되는 걸 하겠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만사 형통이에요. 그 인간이 볼 때는요 이해 못 하니까 틀렸다 맞다 야단치지. 하나님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맞아요. 아, 아들을 십자가 조주박하는 하나님이 뭘못 하겠어요? 아들을 버렸는데 그게 사랑인데. 예?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려면은 예수같이 맞아 죽어야 돼. 3일 반 동안 핍박받고. 부모가 칼로 찔러. 부모는 육적인 부모도 있지만 영적 부모는 교권이요. 자, 유대 교권이 예수를 죽였다고요. 예? 예수가 순으로 왔는데, 연약한 몸인데, 십자가지로 왔는데, 모르고 죽여서 왕이 됐다고요. 그 우리 가지지요. 예수 가지지요. 그 가지도 왕 만들려고 일곱 머리 10뿔이 와서 우리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대적이 많으면은 말세 종이고, 대적 없으면요, 저쪽이야. 바벨편이에요. 용이요. 아무나 잡아먹지 않습니다. 헤데립은 한 여자만 잡아먹어요. 예? 은혜시대 교회는 용이 안 잡아먹어요. 이미 다 덮어버렸는데, 뭐, 흑암이 덮여서 다 아멘 하는데, 뭐, WCG 다 물론 갔잖아요. WCG. 프리메이션, 에큐메니칼. 다 하나가 된 거요. 빛과 어둠이. 그 용이 그 잡아먹은 거요. 그냥 못 잡아먹어서, 뭐냐. 수르바벨 머리돌 못 잡아먹어서. 그렇게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용 입을 벌리고 설치는 거요. 그 용이 들어가면요, 용의 사자가 되는 거요. 용의 편이. 그 대문에 써나요? 용은 사절 써나요? 용은 울지 마라 써나올까요? 예? 신천지 아웃하지 말고 용을 아웃해라. 용은 나가라. 그런 사상으로 살아야 시온에 남은 자가 돼요. 그다음 4절에요.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예언을 1260이래요. 전삼년판. 예? 전삼년판 때문에 예표종이 14년 했다고요. 예? 수고 많이 했어요. 많이 울었어요. 용 많이 먹었어요. 예?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 우리 들림받아 같이 들림받아 내가 만나면 많이 만져줄 거야. 가서 얼마 수고했냐고. 응? 일평생 목숨 바친 사람이요. 그런데 뭐 죄지었다고 이단이라고 그 사람들은 주님 앞에 맞아 죽어야 돼요. 오늘 수르바벨 건드리면 맞아 죽어요. 하나님이 수르바벨 때문에 산대요. 그런 말씀 기억나요? 내가 너를 참 많이 사랑하는데 얼마나 네가 내한테 사랑받느냐 아느냐 찾아봐요. 서바냐. 응? 그 옆에 있잖아, 서바냐. 응? 잠잠히 사랑하는데, 우리 재단은. 응? 이 지구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응? 이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서바냐 3장 응? 16절 보세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날에 두려웠는데, 원수가 많았는데,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때로는 낙심도 되고 도망도 갔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 말이 나겠죠? 이사 8장에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 기쁘게 하셨다. 우리 재단에요. 일곱 영의 역사인데 순금등대 스가랴 4장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예? 그렇게 숨어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난 모르게 비밀로.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그 하나님 우리 아니면 못 살아요. 우리 보고 산다고요. 할아버지는 손자 보고 살아요. 그렇죠? 손자가 있으면 할아버지 웃어. 손자가 막 죽으면 할아버지 죽는다 막. 그 우리 재단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사신다고요. 그런 재단을 욕을 해? 예? 그런 재단을 무시해? 예? 헐고 뜯어? 그럼 하나님 가면 똑같아? 심판하신 거죠. 또 모르겠어요.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대해로 인하여. 대해는 WCC 마귀 대해.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게 협상주의 반대하면 우리 편이요. 예? WCC 반대하면 술빨배 편이고 우리를 반대하면 WCC 편이요. 이제 흑백이 갈라져요. 대해. 정치 종교 대회가 협상단체인데 근심한 사람 많아요. 누굴까요? 13만 4천 명. 그들은 네게 속한 자라. 시온에 속했어. 부의사에 속했어요. 너의 치욕이 그게 선지자들은 만날 부끄럼 당해. 말씀 때문에 치욕.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선지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마귀 떼들은 공격해서 선지가 부끄럼 당해. 근데 선지를 공격한 사람들은 앞으로 수치당해. 부끄럼 당해. 그래서 무거운 짐이 됐어요.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보세요. 시온을 괴롭히면 안 돼요. 구의사가 마지막 시온이에요. 응?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부족한 사람. 부족이 많은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를 살피지 남을 말 안 해요. 응? 쫓겨난 자를 모으며 쫓아내면 쫓겨나야 되지요.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수욕은 수치요. 부끄러움 당해. 진리 때문에. 예? 진리 때문에 업신 여김 당하고 집 밟히고 지뢰같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지금 명성 얻는 교회는 가짜요. 초대교회는 숨어있어요. 지금요. 전투에 감춰있고 땅속에 지렁이에요. 지렁이.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이게 5개월인데요.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돌이키는 것은 강제로 찾아봐. 강건 역사로. 어디까지 갑니까? 미가시 4장에 바벨론까지 가야 돼요. 너희로 천하만국 중에서. 천하만국이 뭐예요? 이 지구 땅에서. 응?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누가요? 순금등대 학계 서가라에 나오는 구의사 재단에서 머리돌 들고 태산이 평지되고 초막절에 이런 예언이에요. 그 시온의 영광으로 이 땅에 차고 넘친 2000년 시대인데요. 그 본문 가서요. 5절에 4절 다시 봐요.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이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이럴 때도 있어요. 약해서는 뭐죠? 사람을 속이려고 털롭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털옷이 뜻이 있어요. 예수가 털옷이 양털이요. 예수가 어린 양이죠. 예수 이름을 걸머쳐야 돼. 예수의 피, 예수의 계시로 걸머쳐야 선지가 된다 그 말이요. 근데 털옷은 안 입었다. 창피스러워서. 예? 제 일을 증거 안 한다. 창피스러워서. 그거 가짜요. 자, 엘리야는 무슨 사람이요? 아, 열왕기상 17장에 디사 사람인데 털 사람이요. 그러면 신약의 엘리야는 무슨 옷을 입었어요? 약대 털. 약대가 털이죠. 낙타 오바 비싸요. 그 입으면 따뜻하다고요. 낙타 오바. 응? 우리 젊을 때 낙타 오바 기했거든요. 나 아직도 낙타하고 있어요. 요즘 입고 나와보면 어떻게 버릇할까? 어? 아주 고품이지, 고품. 응? 그 세리완이는 낙타 껍데기를 쓰고 다녔어. 구약 엘리야는 아주 몸에 털이 나버렸어. 근데 예수님은 어린 양이니까 양은 털이 있어. 털옷 입어야 돼. 갈라디아 3장에 예수로 옷을 입으면 아브라함 자손인데 예수는 세상에 그럼 어린 양이요. 털옷을 입어야 되는데 부끄러우니까 피해가는 거예요. 이건 자격 없다. 그게 1절에 죄를 씻어도 하늘로 갈 사람은 14만 4천 명. 그래 심판할 때 3분의 1벌이 3분지. 예? 3분의 1만 더 연단시켜. 그 기도원 군대가 돼야 된다고요.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어 노릇할 것이요. 이건 낙심한 사람이요. 불합격이야. 예? 불합격이요. 말씀 받아먹고도 세일은 이내자가 받으면요. 쫓겨날까봐 말 안 하는 게 그게 윤차봉 목사요. 예? 세일을 안 하려면 설득하지 마. 하나님께 혼장나 너. 어? 바울이 율법이 있다가 뭘 지냈어요? 찾아봐요. 고린도 후서 3장. 예? 바울의 신앙이 뭐냐? 진리요, 진리. 예? 고린도 후서 3장에 편지를 전하는 사도들 말이요.
바울이 뭐라 했느냐? 응? 내가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새 언약이다. 이게. 응? 자, 5절 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서 남느니라. 제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무슨 일꾼? 새 언약. 그 모세는 뭐 예더냐? 짐승의 피. 바울은 예수 피로 사도가 됐단 말이죠. 의문으로, 의문은 율법입니다.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돌에 쓴게 시계명이 돌판인데요.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모세가 영광, 얼굴이 영광 났거든요. 얼굴 빛이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율법은 정죄의 죄를 청하는 거요. 영광이 있은 적,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맞죠? 이 성령의 편지입니다. 영광이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율법도 말이야. 모세 얼굴이 빛이 나는데 영광으로 말미암았은 즉 길이 있을 것은 예수 십자가 새 언약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자, 바울은 율법의 저주에 있다가 예수 만나고 소망이 됐죠. 우리는 은혜 받고 좋았는데 하나 더 받았죠. 예언. 그러게 마귀가 가만히 두겠어요? 공격하지.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것 같이. 모세가 얼굴이 빛이 나니 백성이 도망가요. 할 수 없이 수건을 썼어요. 얼굴 가리웠어요. 그 얼굴이, 그 수건이 뭐냐? 그 수건이 예수란 말이요. 자, 아니하노라. 14절.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선악과는 완고해요. 여러분, 속상하고요, 신경이 난 거요, 선악과입니다. 그거 성령 기름 발라야 돼요. 녹아지게. 응?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예수만 만나면 율법이 완성되니 모세 얼굴도 수건도 벗겨진다. 그 말이요. 그게 성령 주인공은 누구요? 예수란 말이요. 그럼 율법도 예수, 은혜도 예수, 세일도 예수, 구의사도 예수, 초대교회도 예수, 애굽땅 중앙자도 한 구원자도 예수, 지대 농사를 마치는 것도 예수. 예? 그거 안 된다 그러면 큰일 나요. 예수는 다 하는 거요. 뭘 합니까? 기록된 말씀 이루는 거요. 그래서 스가랴 이제 13장에서 응? 자, 우리는 선지가 되려면요, 용기 있게 막 칼로 찔려도 목숨 걸고 나가야 돼요. 죽을 각오하고 또 3일만 죽어야 돼요. 그래서 6절에 혹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에 상처는 어찌미냐. 찔려서 팔이 찔려서 칼에 응?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친구가 찔러서. 친구 이웃이 형제가 누구요? 옆에 사람이요. 옆에 사람이 찔러서. 그럼 여러분 찔렀어요? 찔렸어요? 응? 찔렸지? 그 찔린 사람도 있어요. 찌르니까 찔렸지. 가만히 있으면 안 상하는데 옆에 사람이 귀신을 찔러. 그러면 옆 사람 찔려서 그 찔린 사람이 선지가 되는 거예요. 많이 찔리면은 상이 많대. 시온아, 네 얼굴이 타인보다 상해서. 이사야 52장 14절이요. 예? 얼굴이 찔려 상해야 빛이 나요. 멜로관이. 피팡 많이 받아야 돼요. 진리 때문에. 예?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그럼 여러분 상처를 내지 마세요. 상처를 받으세요. 찔리세요. 찌리지 말고. 예? 그래도 찌릴 거요? 그래도 2단 3단 하면서 욕할 거요? 응? 상처 받아야 돼. 그 상처가 보배, 보배. 상급이야, 상급. 피파기 상급이라 했지요? 영광이 크니, 고난도 받아야 된다. 로마서 8장에. 영광이 얼마나 크냐? 그 고난 안 받고 되겠냐, 그 말이요. 고난이, 마귀 사탄이가 고난을 주는데, 그 마귀는 영인데, 사람을 통해서 하거든요. 그렇게 마귀는 유명한 사람으로 가는 거요. 돈 많은 부자 손에. 바리새교에도 귀신 들려서 예수를 왕을 만드는 거요. 잡아다 죽이는 거요. 똑똑하지요? 오늘 구의사자단이 최고인데, 애교당 중앙자단인데, 여기 기둥이 돼야 되는데, 기둥만 고사하고, 기둥을 찔러 잡고 와서, 그럼 그 사람은 사탄의 종인데, 흑암에 빠지면요, 천년 지옥 가야 돼요. 그러면은, 7절에, 만군의, 7절에 심판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작된 자를 치라. 이 칼은 붉은 용의, 자, 붉은 좀 칼 가자죠? 계시 6장 3절에, 둘째인 붉은 말이 칼 가져와서 큰 칼. 그 마귀 칼이요. 그래,
목자를 치는데, 응? 예. 카라, 카라란 것은 사탄아 말이야. 사탄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작된 자를 치라. 목자장이 예수요. 그 옛날에 선지는 예수이 보낸 종들이고, 지금도 예수가 보낸 종들이 13만 4천 명인데,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해서 위에는 내가 그 내 손을 들이우리라. 자, 예수님 십자가 죽었지요. 5천 명 4천 명 어디 갔어요? 응? 버렸던 곳에서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러면 오순절에 몇 명 남았어요? 행전 1장 보니 120명 남았어요. 목자를 치니까. 이번에 초막절에 이 우리 재단을 치러 와요. 누가? 푸틴이 가요. 우리 치면요. 다 도망가고 남은 자가 적닥했어요. 그 남은 자가 선지국가요. 푸틴이 내려와서 11 하나님 일으킬 때 절반 잡혀가 우리나라. 그 교회도 바벨교회 다 잡혀가. 유명한 교회 다 잡혀가. 택한 자만 남아. 그래서 선지국가 되고 중앙재단의 기둥이 돼서 열방 재물을 가져오고 열방에 우리를 초청해요. 와서 좀 알려달라고. 거기서 가라 3장 9절 10절이요. 예?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지구촌에서 1절에 은혜 받은 사람 중에 3분지는 멸절해요. 무조건 3분이. 자, 기도원 군대가 3만 2천 명이죠. 기도원이 뭐 이렇게 해서요. 전쟁 겁나고 집에 걱정해서 가라. 2만 2천 명 가서요. 3분 2가 가서요. 만 명 남았어요. 만 명. 예? 오늘도 22여기 기독교인데 3분지가 가요. 3분지. 그 3분지를 연단시켜서 13, 4천 만들어내는 거요. 그게 성경 내용이라고. 그 말이거든요. 3분지는 버려 무조건. 그 은혜 받고 영혼은 구원 받아놨어요. 이 버린 거 육체를 버리는 거예요. 육체. 그 스가랴서의 남은 말씀 육체 구원이지 영혼이 아니에요. 영혼은 이미 십자가의 사랑으로 받아놨어요. 제 씻었어요. 이 원죄만 남았지 자범죄 날라갔다니까요. 예? 그 원죄 어떡할 거예요? 원죄가 있으면 드린 돈 못 받고 세시대 못 가는데 원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 많어. 자범죄는 예수가 맡아줘서 대신 죽어주셨는데 원죄는 이 말씀을 집어넣고 고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안 들으면 원죄 못 고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썩어야 되지. 북박하리 죽어야 되지. 예? 지금 밥 닮은 것도 복이 아니에요. 원죄는 없어야 복이에요. 얻어먹더라도 원죄는 없어야 돼. 그래야 주님 신부가 되고 들림 받아. 예? 자범죄는 믿음의 법으로 해결했어요. 원죄는 예언을 지키라 했어요. 예언은 믿는 게 아니에요.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은 예언의 법이요. 믿음의 법은 무조건 실자가 보면 나는 공로 없어. 예수 공로로 구원받는 영혼권이고 이 육체 구원은 읽고 듣고 지키 읽는 거요. 듣는 거요. 들으려면 나와야 되죠. 예, 나와야 되죠. 안 나오잖아. 끝났다기요. 안 들으면 끝났다기요. 들어야 되는데 듣기 싫다면 그 사람은 육체가 구원 없어요. 백만 장자가 되고 땅을 다 차지해도 네 생명 잃으면 뭐 유익하냐. 뭐가 생명보다 귀합니까? 생명이 최고죠. 그 우리 몸이 썩으면 안 되는 아담같이 예수같이 부활해야 되지. 예? 첫째 부활해. 그래서 9절에 내가 그 3분지 1을 불 가운데 던져 그 3분지 1도 달달 꼭 가야 돼. 예수같이 만들어야 돼요. 이게 시련식이요. 시련식이. 예. 그래서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 은과 금은 변질 아니에요. 알곡이 알곡. 쭉적이 아니요. 내 이름을 부르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 불러.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거 백선을 말씀 백선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시내산에 모세 율법이 왜 초고입니까? 인간에게 죄를 놔주고요. 너희가 이런 죄 지었다는 거예요. 그 이방 사람은 율법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아요. 율법을 받아야 예수를 만나게 되고 죄를 알게 돼요. 그 율법 주신 목적은 예수께 가라고 줬거든요. 근데 이태인도 율법을 외우고 믿어도 예수를 못 가시니까 저주예요. 저주. 오늘 은혜 받았지요. 영혼이 구원 받은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이 없어요. 그런데 영혼이 구원 받고 두 번째는 부의사자다가 기둥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사십구장 일절에 구름타는 예수를 만난다고요. 이 칠대법이 순서가 율법에서 은혜에서 한란에서 들림받는 것이요. 그게 중앙계단에 기둥이 안 되면요. 육체는 공도모지 아니면 북방칼에 아니면 천년 지옥 가야 돼요. 영혼이. 예? 그 지금 죽으면 이사야 57장 하역진에 가지만은 한란에 빠지면요. 천국문이 닫혀서 못 가니까 천년 지옥 갔다 와야 된다고요. 그 지금이 가장 귀한 시간이요. 세월 아끼고 시간을 아껴서 예배를 제가 에세겔 47장까지 4천척을 청량받아야 몸형 변화가 와요. 4천척. 예? 전삼년 반이요. 근데 시간 딱 밤에 다 빼먹었는데 청량 안 되면은 안 고쳐줘. 응? 우리 교회 이름이 올렸다고 고칭이 아니고 힘쓰고 애쓰고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3대 무장하는 거예요. 그 예배 빠지면요 끝장난 거예요. 예? 집에서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 남아서 듣겠는데 집에서 듣겠어요? 예? 그 여러분 말씀은 예언을 듣고 싶어요 듣기 싫어요? 듣기 싫으면 끝난 거예요. 유태인들은 예수 설교 안 들어요. 꼴도 보기 싫대. 얼마나 보기 싫어서 남의 모서 땅따방을 죽였을까? 예? 뭐 예수가 자기 집에 개새끼인가?
자기 집에 개도 나무에 못 안 박잖아요. 개도 아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개보다 못하니까 십자가 못 박아 죽잖아요. 그게 사탄 새끼지 하나님 자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유대인 보고 넌 독사 새끼다. 너 애비 마귀 닮았다고 요한복음 8장 했죠. 근데 그대로 귀가 막혀서 못 들었어요. 여러분 독사 새끼 아니지 분명히 예수 새끼죠. 그러면 예수님 피로산 말씀 계시로 꿀같이 먹고 주님 만나러 가야 되지. 자, 그만치 봅시다. 29장입니다. 예수는 이미 승리했어요. 이기고 또 이겼어요. 우리 제단은 두 번째 이기는 75년 5일로 기호란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으로 나는 승리하리라. 모든 죄악 물리치는 주의 사자 같이 해. 하늘에서 나리시는 주의 축복 받으리. 하늘에서 나리시는 주의 축복 받으리. 할렐루야 아멘으로 주께 영광 돌리리. 완전한 그 주고 싶은 주의 사랑 그로다. 하늘에서 정한 뜻이 오늘 이뤄지도다. 하늘에서 정한 뜻이 오늘 이뤄지도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안식세계 들어가. 영광 누릴 그 일에는 작은 일에 충성해. 하늘에서 주는 기업 길이 길이 빛나리. 하늘에서 주는 기업 길이 길이 빛나리. 11조 생일 감사금 조지 많이 바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 등거리를 택하여 십자가 피로 유월절 절기로 예수님을 죽이고 우리를 살려주셨나이다.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데 우리 속에 사탄이 와 있습니다. 선악과가 뿌리받고 사사건건이 반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스라엘 바닷가 모래같이 많아도 남은 자만 돌아오는데 삼분지를 버리고 삼분지를 연단시키는데 남은 자들에게 만들어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서 중앙재단 주었으니 이 재단의 기둥이 되고 변화받는 남은 알곡되게 만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11조 생일감사 조정안이 바쳤습니다. 아버지께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고 아름다운 새 시대까지 변화시켜서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지켜주시고 이 밤에 다시 모일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기록한 말씀 계시록을 통해서 잠을 깨워주시고 사탄을 쫓아내고 승리의 종들 되게 은혜 베풀어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